반갑습니다. 트롱코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강한 고관절은 건강한 슬개골을 만들 수 있고 이 건강한 슬개골은 건강한 거골과 종골을 만들 수 있다. 건강한 발바닥을 기반으로 해서 종골과 거골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무릎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고관절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건강한 발목이 우선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요거를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희봉이 봤을 때 일단 볼게요. 여기 대퇴골이란 뼈가 있고 경골이란 뼈가 있고 비골이란 뼈가 있고 종골, 거골이란 뼈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이 대퇴골은 고관절, 관골와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골 위에 얹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경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골은 비골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발목의 뒤로 보면은 종골 앞에 거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1단, 2단, 3단 뚝뚝 이렇게 서로 기대고 기대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밑에가 불안정하면은 중간과 위가 균형이 맞거나 튼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게 움직임이 둔화될 수가 있고, 혹은 여기가 뻑뻑하면 여기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여기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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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하면서 뼈 사이가 열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릎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골에서 경골 사이가 움직일 때 열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염증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거, 그걸 구조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만두봉을 타고 혼자 이뼈 이름을 외우면서 와, 우리 인체가 이렇게 신기하구나 느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절골 두 번째 뼈, 중절골 세 번째, 기절골 그다음에 중족골, 설상골, 주상골, 거골. 제가 이렇게 외우면서 이걸 만졌었거든요. 그리고 종골 이제 볼게요. 이 거골이란 뼈는 종골 위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골, 거골 이런 식으로. 근데 거골 위에는 경골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경골과 거골 사이에는 얘가 지금 보면은 반질반질하게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뼈가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게끔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거골 위에 경골 보면은 여기도 딱 거골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에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골의 위에, 여기도 위에도 반질반질한데 여기 위에는 대퇴골이랑 딱 마주쳐야 돼요. 대퇴골 뼈 밑에도 참 얘가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경골 위에도 참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퇴골 위에서 관절 와에 들어가야 된이 대퇴골 보면은 여기 또한 반질반질하게 구멍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절 와 또한 화면 잘 나올지 모르는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요. 이 인체 뼈를 보면서 발바닥, 발목이 건강해야지 경골이 튼튼할 수 있고, 경골이 안정이 돼야지 슬개골이 안정될 수 있고, 슬개골이 안정이 돼야지 고관절이 안정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근육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발바닥이거든요. 우리가 만두봉을 타면서 여기를 촉진하죠. 촉진하게 되면은 일단 종골의 부담을 얻게 되게 줄어들 수 있고, 종골이 부담이 줄어들면 거골도 부담이 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비복근이잖아요. 비복근 근육이 부들부들하고 이 기능이 좋다 하면은 이 종골에서 시작된 이 대퇴골 가운데 아까 그 반질반질했던 그 부분,
여기에 움직임도 좋은 영향을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좌골에서 시작해서 대퇴 이두 장두 세미 파트 이 부위의 기능이 좋을 때 또 아까 전에 봤던 대퇴골과 경골의 움직임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반질반질한데 그 메니스커스 반 반월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대둔근 있고 중둔근 있고 그 밑에 소둔근 있고 근막장근 있고 외측간근 있고 근막장근의 넓은 띠가 있죠. 근데 이게 다 어디로 붙냐면은 대퇴골을 시작해서 이쪽에 대전자 쪽으로 붙어요. 이 대전자로 붙으면서 여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움직임, 대퇴골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화롭고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무릎이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발목이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 되게 튼튼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이 근육들의 구조가 망가지고 이 반월판이 손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발바닥을 위해서 만두봉을 타고 그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잘 해주고 햄스트링과 대퇴골의 대전자에 붙어있는 수많은 근육들을 관리를 잘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할 수가 있어요. 뭐 스포츠 의학이라고 해도 좋고 뭐 재활 의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잖아요. 일단은 의학을 떠나서 스포츠 의학을 떠나서 그 사람의 몸 그거의 60%를 차지하는 그 근육, 그 근육은 뼈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근육은 신경과 혈관이랑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근육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근육을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굉장히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롱런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를 보거나 뭐 이런 매체를 보면 안티에이징이 있는데 안티에이징의 코어, 핵심 중에 하나는 근육관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근육관리의 또 핵심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즐거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통증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육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스트롱 코치입니다.